먼 옛날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광범위한 지각 활동과 조산 운동이 일어나 산악 지형이 발달한 이 지역은 지형도 복잡할 뿐더러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아주 불편한 이 지역은 예로부터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차가 더 이상 갈수 없는 지도상의 길이 없는 곳까지 가고 있어요. 시당 온천. 이곳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자 메이리설산 순례길의 전초기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메이리설산으로 향하는 이동 수단이라곤 두 발로 걷거나 말이나 노새를 타고 가는 방법뿐입니다. 멀리 시장 자치구에서 온 순례자들입니다. 이곳은 메이리설산을 순례하기 위해 윈난성은 물론 우리에게 티베트로 잘 알려진 시장 자치구와 스촨성, 칭하이성, 간수성 등에서도 티베트인들이 끊임없이 찾아드는 곳입니다. 티베트인들의 메이리설산 순례가 시작된 것은 700여 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먼 옛날 달라이라마가 티베트를 출발해 원나라를 거쳐 돌아오는 길에 메이리설산에 당도했다 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곳을 순례한 뒤 롱짱 카와거브란 경전을 쓰고 이곳을 성역화했다고 합니다. 그뒤 티베트 불교의 성지로 추앙받아오면서 이렇게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네요. 성산을 도는 것은 숭고한 치성 중 하나로 보다 나은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죠. 경건하고 엄숙하기만 한 길에 바람처럼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반차 예시 내리막길에서만 유용한 청년의 전용 차량은 바람처럼 시야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따라가다 보니 휴게소가 나옵니다. 싱크라. 시당 온천에서 위벙 마을까지는 대략 18km. 말을 탔을 때 6~7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이 길에는 지친 사람과 말이 쉬어갈 수 있도록 4개의 휴게소가 있습니다. 왜 고산지대에 사는 티베트인들이 수유차를 즐겨 마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추운데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다. 수유차로 갈증과 허기를 달래고 다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전통적으로 순례자들은 두 다리로 이 길을 걷고 이 길 위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신과 교감하고 염원을 비는데 그 흔적들이 도처에 즐비합니다. 이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12km를 올라왔어요. 이제 제일 높은 데고 여기 한 3,800m 되는 데인데 이제부터 마을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한 6km 정도.
메이리 설산이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메이리 설산으로 한달음에 달려가고픈 마음이 생기는 그곳에서 티베트인들의 염원이 담긴 또 다른 흔적을 만났습니다. 모자도 있고, 와, 시계. 시계에다가 손보석에, 어머, 세상에 또. 어떠한 마음으로 저러한 물건들을 걸어두었을까 생각하며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위벙 마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 마을이다. 어, 거기구나. 와. 위벙 마을엔 여행객이 머물 수 있는 객잔이 몇 채 있습니다. 객잔의 부엌에선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겨울에 위벙 마을을 찾는 이는 그리 흔치 않은 모양입니다. 조마 씨는 가파른 산길을 내려오느라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제게 숯불을 담아 화로를 만들어주고 뒤이어 따끈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생전 처음 와본 곳인데 꼭 친구 집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그제서야 지치고 허기진 몸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합니다. 다음 날 아침, 위벙 마을은 밤새 내린 눈으로 새하얀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위벙은 티베트어로 경전이란 뜻입니다. 저는 객잔에서 알게 된 식무실을 통해 위벙 마을의 전통 가옥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위벙 마을 티베트인들의 전통 가옥은 주로 3층 구조입니다. 1층은 가축 우리나 헛간으로 사용하고 3층은 곡식 창고로 사용하는데 뻥 뚫린 이 집의 3층 창고엔 추수한 청보리가 그득합니다. 이게 티베트 사람들의 주식인 청보리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청보리를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아추라고 하는 아주 용감한 청년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용감한 청년이 이 청보리를 무시무시한 요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자신의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결국은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요괴의 저주로 동물로 변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그 저주가 풀릴 것이다라고 해갖고 결국은 그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저주에서 풀려갖고 마침내 그 여인과 더불어 청보리를 티베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져다 주었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의 주식인 청보리를 요리하는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볶아서 익힌 다음 곱게 가루로 만드는데 이것을 참파라 부릅니다. 참파를 먹을 땐 수유차가 꼭 있어야 합니다.
찻잎을 끓인 물에 야크버터와 소금 등을 넣어 만든 수유차를 찬파에 넣은 다음 반죽을 해서 경단을 만들어 먹는데 이것을 팍이라고 부릅니다. 미안해, 오늘 세상 그래. 고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티베트인들에게는 아주 간편하고 유용한 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이든 뭐야? 짠짠이샤. 이게 돼지 기름 같은데. 맛있다. 우리 여름에 미숫가루 맛이에요. 이분들은 매일이 설산 아래 사니까 순례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샨띵주시의 집을 나선 저는 위봉 신폭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을 객잔에서 만났던 조마 씨와 식무 씨가 동행해 주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많은 돌탑들이 사람들의 엄청나게 많은 소망과 기원을 담고 와, 저 끝까지 있어요. 굉장한데요. 눈에 뒤덮인 무수한 돌탑들이 보입니다. 마치 마니뚜이 같습니다. 마니뚜이는 티베트 불교의 경전이나 기도문 등을 표시한 마니석을 쌓아 올린 것이죠.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기 전 티베트인들은 뎅겨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주엔 무수한 정령이 존재하고 그들에 의해 세상의 기륭화복이 나타난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령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주술 행위를 해왔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뎅겨에서 숭배하던 자연의 여러 정령을 불교의 수호신으로 수용하고 뎅겨 의식에서 쓰이던 도구를 불교 의식의 도구로 받아들인 것이 이런 의식을 남아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 극경사를 올라왔더니요. 지금 눈이 쌓인 데다가 내가 지금 우리 있는 데가 3,200이었으니까 3,500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눈까지 쌓여가지고 걷기가 좀 힘드니까 막 김나네요. 작년 8월에 내린 후 올해 첫눈이라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내린 첫눈치고는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위벙 마을에는 3월에 눈이 가장 많이 온다고 하는데 보통 제 허리 높이만큼 눈이 쌓인다고 하네요. 눈만 아니었더라면 훨씬 수월한 순례길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쯤 오두막 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순례자들을 위한 시설이라 합니다. 칭커바바는 티베트인들의 주식인 청보리로 구워 만든 빵입니다.
우와, 와서 너무 놀랐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빵 위에 고추기름을 얹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춥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지 말라. 아. 올라. 대단한 양 거. 고추기름 얹은 빵을 먹으니 너무 매워서 몸이 후끈 달아오를 정도입니다. 아, 고추기름 맛이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맵긴 매운데 아주 고소하고 약간 참기름 맛 같은 것도 좀 나면서 간이 딱 맞아요. 맛있어요. 나 탈 좋아. 진짜. 몸도 마음도 조금은 여유가 생깁니다. 티베트 사람들의 성지인 위뻥 신폭에 가려면 이 눈길에 2시간은 더 가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쌓인 눈 때문에 걷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은 티베트 불교의 창시자이자 티베트 사자의 설한 책을 저술한 파드마산바바, 즉 연화생 대사가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절입니다. 위봉 마을이 경전이란 뜻을 가진 것은 그가 경전을 마을의 커다란 바위 밑에 숨겨두어 유래한 이름이라 하네요. 연화생 대사가 5일 동안 계셨던 곳이라서 중요한 성지로 여겨지는 곳이죠, 티베트 불교에. 지금 이 롱다도 원래 저 위에서 날려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롱다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다 내려앉았어요, 지금. 그 롱다가 눈 때문에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은 처음 봅니다. 니만 취고 샴푸만. 그치요. 그치요. 샤시마. 니만수 좀 날이 꼴라이다. 타만수 좀 날이 꼴라이다. 타만, 자주 가슴 우물어. 타사하다. 왜지? 아들이 타사리. 시장. 와. 눈 때문에 신폭을 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티베트 사람들은 저분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당 온천에서 말을 타고 올라올 때 걸어 올라가던 티베트의 한 가족도 역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폭이 불과 한 시간도 안 남은 거리에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그 먼 길을 와서 성지를 코앞에 두고 돌아서는 그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깨닫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메이리 설산을 숭배하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눈사태는 신의 노여움으로 다가왔을 테지요. 잠시 눈사태를 피한 곳에도 순례자들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还有问一下这是什么地方有挂了这么多东西的然后我们藏族嘛有些人就是死了然后那边就是那个灵魂之路啊灵魂之路嗯然后就是哪一家死人了然后把他的东西都挂在这里据说是这样的话他就可以穿到了然后就可以保暖了什么什么之类然后回到对对 挂了这么多东西。 这些都是西藏人挂的。
불교의 윤회관을 철저하게 믿는 티베트 사람들. 더 나은 다음 생을 위해 이렇게 공덕을 쌓고 기원하는 것이죠. 눈사태가 잠잠해지자 다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오신 분들 그냥 돌아가고 계신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계속 간 때까지 가보려고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哪里呀？ 啊，神父在这里的。啊，那就是神父。啊，对对，那个冰凌，那个冰凌，冰冰的。啊，冰冰的那个是。啊，冰了。啊，这两天是看不到神水的。啊，哎呀，终于到了。啊，终于到了。还有一个小时。啊，没事的，没事的，谢谢。 메이리 설산의 최고봉인 6,740m의 카와거버봉은 여러 번의 등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부 실패해 아직까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험하다는 이야기죠. 아, 와, 이제 다리가 안 움직일라 그래. 진짜 힘들다. 고도가 가파르게 높아지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례길에서 티베트인들은 신과 만나는 것이겠죠. 발목까지 빠지는 이 눈길에 해발 3,800여 미터 높이의 산을 걷는 건 이곳에 사는 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드디어 위봉 신폭에 도착했습니다. 메이리 설산의 카와거버봉 남쪽에 위치하여 가파른 절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신폭. 티베트인들은 이 폭포 아래서 목욕하는 것을 심신을 깨끗하게 하는 수련 과정의 하나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한 1월의 날씨는 너무 추워 신폭의 물이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신폭은 카와거버봉의 산신이 하늘에서 가져오는 성수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무의식 중에 범한 죄를 씻어주고 면하기 어려운 재난을 소멸시켜주는 은총을 중생에게 베푼다고 합니다. 매일이 설산을 순례하는 코스는 여러 개가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순례를 해야 할 경우엔 반드시 신폭에 와서 폭포수로 목욕을 한다고 하네요. 또다시 눈사태가 났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이나 눈사태가 날 정도로 1월의 메이리 설사는 거칠었습니다. 되돌아갔던 티베트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티베트인들은 메이리 설산의 최고봉인 카와거버를 설산의 신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공포와 그로 인한 경외심이 메이리 설산을 더욱 숭백해 한 것이겠죠. 신랑이 신부를 모셔오고 있습니다. 신부가 가져온 한 트럭의 혼수품입니다. 탈곡기부터 시작해서 쌀에 이르기까지 혼수 품목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차를 타고 오던 신랑 신부가 차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데 최소한 여섯 번의 멈추기 놀이를 하는 바이족의 혼인 풍속 때문이라 합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여섯 번 이상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바이족은 여섯이라는 숫자를 중시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의 짓궂은 장난은 계속됩니다.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 놓인 상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외쳐댑니다. 또 한 번 멈춰서게 된 겁니다. 신부한테 잘하겠다는 선서를 시키는 거래요. 신부가 안쓰러워서 신랑 어머니가 나서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지나가는 차를 세웁니다. 신랑은 축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무너 주는 운전자도 받는 신랑도 무척이나 익숙합니다. 겨우 신랑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랑 신부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바이족 집안에는 주로 2층에 조상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제일 먼저 조상신께 예를 갖춰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조상신께 인사를 드린 후 또 어딘가로 향합니다. 이곳은 신랑 양종저의 할머니가 계신 곳입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지요. 신을 섬기는 만큼이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도 깍듯합니다. 결혼식을 통해 본 바이족 사람들은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조상신을, 마을에는 마을의 수호신인 본주를.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바이족 양종저 씨의 삶도 아버지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그들은 보고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갈 테니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바이족은 아직까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신화를 공부하면서 제가 만난 중국의 소수민족은 인류 무형유산의 보고 같은 존재였습니다. 산을 깎아 농사지을 땅을 개간하고 그 논을 지탱해 줄 축대를 돌과 흙을 이용해 세우고 개간한 논에서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돌과 점터를 다지고 다진 다음 30-40cm 두께의 흙을 채웠습니다.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힘든 작업을 거쳐 이 거대한 다락논이 탄생된 것이죠. 한이족 농부인 리수린 씨는 이 논에 물을 빼서 밑의 논에 물을 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에 물을 빼고 나니 큰 물고기가 눈에 띕니다. 오. 월척입니다. 논에 물을 빼는 날이면 이런 수확물을 가져가기 위해 식구들이 함께 나온다네요. 리수린 씨는 이 수많은 논에 어떻게 물을 대는지 궁금해하는 저를 수로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위안양의 다락논 사이사이엔 이러한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각 논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때 막았던 구멍을 열어놓으면 논에 물이 채워지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매일같이 운해가 나타나는데 그 운해가 산으로 스며들어 이러한 물줄기가 형성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 물이 맨 위의 논에서 아래 논으로 흘러 채워지는 것이죠. 수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난 뒤에는 막아두어서 아래쪽 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네요. 이 논
물을 다 어떻게 되나 했는데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다 뚫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수로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다락논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진 수로. 한이족이 이 땅으로 이주해와 가파른 산을 깎아 농토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작물을 심어온 13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위안양의 다락노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수확을 마친 후 다시 모내기가 시작되는 이듬해 4월까지 이렇게 물로 채워둡니다. 이 시기가 한이족에겐 농한기인 셈이죠. 하지만 농한기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하는 일을 비롯해서 다락노는 사람의 손길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발이 안 움직여져. 아! 야, 먹인 내려놔. 저거 짜왔어, 나. 왔어? 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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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 씨가 걷어올리고 있는 것은 돼지 사료로 쓰이는 부유식물 술러입니다. 평지를 걷는 듯한 리허 씨와 달리 저는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락논의 바닥은 거의 갯벌 수준의 뻘밭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물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리허 씨. 한이족 여인들이 생활력 강하다는 이야기는 빈말이 아닌가 봅니다. 이걸로 딱 꼽아갖고 고정시켜 놓는 거구나. 막대 장대가 움직이지 않게. 아득한 옛날 한이족의 고향은 머나먼 서북쪽 티베트와 칭하이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종족과의 마찰을 피해 자신들이 개간한 땅을 버리고 이 머나먼 윈난성의 끄트머리인 위안양에 정착한 것이죠. 이렇게 바지런한 한이족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땅을 개간하며 천년 넘는 세월 동안 살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뭐야 이 진실 빨라. 你 每天都这样都是 好累吧? 好辛苦啊。辛苦了。啊，辛苦啊。多么辛苦啊。是。哦。你们店累不累？我不累。哎，头皮가 아픈데. 한이족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원래 칭하이하고 티베트 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스촨성 쪽으로 그 강줄기를 따라서 또 횡단산맥 줄기를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근데 한이족 사람들이 호전적이거나 뭐 이렇지가 않고 자기들이 개간한 땅을 뭐 다른 민족이 와서 좀 빼앗으려거나 그러면
다시 그냥 아예 가져라 그러고 주고 또다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또 새롭게 개간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곳까지 운남성의 남부지역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척박한 산이니까 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를 개간해서 이런 논으로 만들어 놓고 이곳을 생활 터전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숲이 없다면 한이족의 다락논도 없다라는 말처럼 숲에 둘러싸여 있는 칭커우 마을. 리허 씨의 초대를 받은 저는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섯 모양의 전통 초가집인 마고방이 즐비한 칭커우 마을은 한이족 마을 중에서도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먼 옛날 농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수로도 그대로 남아 있고 마을의 한 귀퉁이에는 디딜방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대받은 리허 씨의 집 역시 한이족의 전통 초가집인 마고방이었습니다. 1층은 가축의 공간이고 2층은 사람의 공간입니다. 리허 씨의 집에 들어서니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리허 씨는 어느새 전통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었나 봅니다. 짙은 청색과 검은색을 선호하는 민족답게 리허 씨 역시 청색 두건을 쓰고 있습니다. 80岁。哦。啊。奶奶， 你的帽子 很漂亮哦， 很漂亮。 한이족은 전통적으로 검은색이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쓰시고 계신 모자는 그 지금 일반적인 여성들이 쓰고 있는 모자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검은색을 주조로 하고 짙은 남색과 보라색과 초록색 술이 달린 이런 독특한 모자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원래 한이족 사람들이 서북 쪽에서 이동해온 민족이고 또 동시에 검은색을 중시하는 그런 민족이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이 할머니가 쓰고 계신 이 모자가 한이족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그 검은 빛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숭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하얀 쌀밥. 이 안엔 천년 세월 한이족이 흘린 땀과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저 다락논에서 정말 열심히 농사지으신 쌀로 만든 밥입니다. 그 정말 힘들게 만드신 쌀. 그 씨씨. 예, 이거 총각김치 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밥하고 총각김치. 어우 쉬다. 어우 쉬어. 쫙 쳐. 가슴에가. 쫙 이만 전통도. 파우차해봐. 한이주 파우차에 짜오셔마. 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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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스 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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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중 장신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이족이 은빛 장신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득한 옛날 그들의 조상이 은빛 바다에서 태어난 황금빛 물고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신화 때문입니다. 반짝이는 은빛 장신구는 그들의 조상이 태어난 은빛 바다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마고방에는 중앙에 화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서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죠. 마고방은 대부분 3층 구조인데 사람은 2층에 거주하고 3층은 주로 창고로 사용됩니다. 어. 아, 여기가 나락 창고네요. 가득 차 있어요, 이 안에. 와. 역시 사레 민족답게 나락 창고가 아주 그득합니다. 우와, 좀 더 진짜. 밑에서 불을 떼서인지 3층 창고에는 검은 그으름이 가득한데 그 속에서도 무청은 잘 말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뾰족한 초가지붕이니까 지금 나무를 이렇게 나무로 대를 세우고 위에다가 초가지붕을 얹었습니다. 환기가 자연스레 잘 되는 초가지붕. 그래서 3층은 곡식을 건조시키거나 보관하는 데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 시원하다. 여기가 옥상이네요. 나오니까 아주 안에 연기가 자욱한데 나오니까 안에 시원합니다. 아, 여기 마고방 저기 지붕이, 이 버섯 모양의 지붕이 여기 올라오니까 제대로 보이네요. 와, 이게 지붕을 얹은 집이구나. 오늘 저는 인류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에 굴하지 않고 대대손손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불모의 땅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대지로 일구어낸 인류. 중국 윈난성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다락논을 일궈낸 한이족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참마고도의 주역은 마방입니다. 마방은 사람을 돕는 말의 무디라는 뜻으로 지역적 특성을 지닌 운송 조직이자 상업 집단을 말합니다. 티베트 라싸를 거쳐 멀리 네팔, 인도까지 갔던 마방은 주로 대형 상회와 사원에서 조직한 마방이었습니다. 차마고도의 마방은 1950년대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와, 말이 많네. 쉬는 말들이 많네요.
제가 카우보이 마브라 부르는 하이엠핑 씨는 마방의 우두머리인 마고토입니다. 마고토는 마방의 핵심 인물로 마방이 운송길을 가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일을 책임집니다. 제 안전까지도 말이죠. 점심 식사를 위해 나시 객잔이라는 곳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전통 방식의 마방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마방의 후예들이 이제는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말을 타는 체험을 하게 해주면서 돈을 벌고 계시는데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는 피요, 살이요, 생명이라 말하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차가 전해진 건 7세기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해발 3,000m 이상의 고원지대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의 주식은 야크젓과 고기. 신선한 채소의 섭취가 불가능했던 이들에게 구원과도 같은 것이 바로 차였습니다. 한때는 티베트 말 한 필로 차 1톤을 살 수 있을 정도여서 어마어마한 양의 차가 티베트에 들어갔습니다. 송나라 때 시작된 티베트 말과 중국 차의 본격적인 국가 무역은 청나라가 망하기까지 천년 세월을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好了，可以放，哦，可以了，可以放。这个样子啊，都以前跟马帮的也是一样嘛。是一样。马帮带的东西也是。是一样，但是他们以前的那些马的话，最重的就只能拖一六十公斤，他要走的时间特别长是吧？就最重的就要拖一百二十斤。一百二十斤。啊，六十公斤。 말 한 마리당 보통 60kg 정도의 짐. 120여 마리의 말을 이끌었던 마방들은 무려 7,200kg의 짐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구절 양장의 오르막길이 28번 굽어진다고 해서 28구빗길로 불리는 이 구간은 후티오샤 트레킹에서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사마고도의 또 다른 주역은 노세였습니다. 말은 길이 가팔라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힘을 쓰지 못했고 고산지대에 사는 야크는 낮은 곳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노세는 지구력과 고도 적응력이 뛰어나 몇 달을 버텨야 하는 악조건에 가장 적합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게 미안할 정도로 막 굉장히 많이 미안해요. 근데 이 좁은 길을 한없이 이어지는 이 좁은 길을 예전에 마방들이 이러고 다녔을 생각하니까 참. 긴 행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세는 선두에서는 노세입니다. 그 역할을 맡는 건 암컷인데 수컷에 비해 신중하고 예민해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노세는 맨 마지막에서는 노세입니다. 마방은 맨 뒤에 체력이 강한 젊은 노세를 배치해 마방 행렬의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교육로 중 하나인 차마고도. 그 길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말에서 내려 차마구도를 걸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길이 좁았습니다. 말도 말이지만 이 길을 걷는 마방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这条路的时候啊马会不会掉下来不会没有从来没有前几年没有这样宽以前我们村民来这里修宽了把这个加宽了是这样的 谢谢，辛苦您了，不再打。 哎呦。 숙소가 있는 차마 객잔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의 풍광만큼이나 주인 아주머니의 환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따뜻합니다. 啊，挺好，挺好。啊，这个玉龙雪山都可以看得到。啊，这就是玉龙雪山，主峰在这里。主峰是哪？啊，这前面，但是现在看不到那里。 차마구도가 있는 후티아오샨은 이 위롱설산과 맞은편에 있는 하바설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짐을 실을 말 한 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돌려보냅니다. 이후의 여정은 내리막길이어서 말을 타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哦这个是特别有影响特别喜欢也有影响啊影响影响特别好为什么刚到的时候没给他现在才给他要给他休息一下等他累他已经走累了等他休息一下再给他吃不然对心脏不会好像我们人一样走累了不能喝水啊马的 먹이를 챙기고 말등의 짐을 싸고 풀고 하루 종일 말과 함께 생활하는 마부들에게 말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없는 차마고도는 상상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마부들은 보통 4마리에서 12마리까지의 말을 책임졌다 합니다. 책임지는 말의 숫자가 많을수록 돌아가는 이득이 많았던 것은 당연하고요. 말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마부에겐 중요한 일상입니다. 중국 왕조는 기마병을 중심으로 한 북방 유목민족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 말의 공급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티베트였던 것이죠. 地上一踩的话，它石头卡在夹在这里了。就半年换一次。是。这个的话就是，如果长高了，就是半年要用那个刀来学一下，要把它学一下，学平了以后它就好走路了。出汗了，好累呀。它有名字吗？它有名字。
叫海流，海流，海流跟你一样，是海流。 평생을 말과 함께했던 참아고도 마방들. 그들에게 참아고도는 그들 삶의 전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짐을 실은 말 한 필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이엔핑 씨가 말을 앞에서 끌며 길을 재촉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말을 이렇게 끌고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길이 갈리는 곳이 많아 말을 먼저 앞세우면 말은 저 가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16살 때부터 시작하여 24년째 마부의 길을 걷고 있다는 하이엔핑 씨. 그의 할아버지는 1950년대까지 존재했었다는 참아고도의 마방이었습니다. 마방의 명맥이 끊기면서 그의 아버지는 마방이 아닌 다른 직업을 택했지만 이제 그는 마방이었던 할아버지처럼 참아고도를 말과 함께 다시 걷고 있습니다. 我家好像我家爷爷这些他们都是搞的时间长，他我家主要我家爷爷是他搞这个牛生意、马生意，好像叫那个金子生意是吧？淘金这些什么生意都他搞，哦，所以的话就是说，哎呀，以前的话，主要就是以前的这个马帮主比现在一张车的还要实用是吧？ 마방이 최고였던 시절, 그의 할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길을 재촉하던 하이엔핑 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말의 행동을 살핍니다. 他如果是不安全的话，就是进入那个雨季的时候，它会发洪水，就会上面的这些悬崖上会掉石头，会塌方。所以的话，雨季的时候就不安全。 참아고도 마방들에게 제일 위험한 곳은 강입니다. 말을 데리고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이런 절벽 구간입니다.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후티아우샤 트레킹은 1박 2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간에 쉴 수 있는 객잔들이 있어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이곳 중투 객잔에서 바라보는 설산 역시 위롱 설산입니다. 하지만 이곳 중투 객잔 최고의 풍광은 화장실에 있습니다. 가히 천하 제일 화장실로 불릴 만한 풍광입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마부 하이엔핑 씨가 후티아우샤 최고의 풍광이라고 꼽는 관음폭포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말이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관음폭포 주변의 협곡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합니다. 예전 참하고도 마방들은 이런 풍광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겁니다. 마부 하이엔핑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자그마한 암자. 참하고도 마방들의 피난처이자 기도처였다고 합니다. 那是不是以前那个以前的 마방, 就过来的时候也是在这边什么？哦，对对对对，反正他们以前过来的马帮主时间晚了，他们就在这里住一晚上。这个地方，哦，对对对，可以在这里避一下雨，这些是吧？啊，反正是以出门人，反正是吧，出门在外，反正很多都不方便，可以在这里避一下雨。 참하고도를 넘나드는 마방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자연이었습니다. 4, 5천미터를 훌쩍 넘는 설산,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대협곡, 천길낭떠러지, 하염없이 떨어지는 폭포 등 제가 오면서 봤던 기막힌 풍광들이 참하고도의 마방들에게는 공포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그들을 맡겼습니다. 기도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절박했을 겁니다. 황천수. 와. 好不好？好不好？好，我给你看吧。我也试试看。挺卫生的，一点杂质都没有。好亮啊！ 아우, 더 깐징어. 오, 진짜 물맛 좋다. 반전 저거 수시 2년 4개 都有，反正大也不大，小也不小，反正一年4개都这样一口，你看嘛，这一年4개都这样。这个是要。 进一下龙王这些，你看嘛，它主要是有一个树，好像这棵树是龙王树是吧？这个水这棵树是不能砍，你看嘛，都不能砍它是吧？这个是龙王树，进一下龙王这样的。啊，所以就进香给龙王的，啊，所以插在这里啊。 사실은 이곳에 커다란 바위가 있고 보시다시피 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인데 이렇게 바위와 물이 있는 곳에는 보통 다산과 생육과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단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신앙하고 이런 수목 신앙하고가 같이 합쳐진 원래부터 그런 신앙의 장소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수목신앙에서 나무는 신의 하강처이자 거처이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그 옛날 참하고도의 마방들은 이곳에서 잠시나마 신께 의지하며 대자연의 공포를 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먼 길을 떠났겠지요. 예측할 수 없는 대자연 속으로. 마방이 최고였다는 할아버지 시대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고 말하는 하이엔핑 씨.
하지만 아버지 시대에 끊겼던 마방의 맥이 다시 살아나 이 일을 시작했다는 그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